자, 이제 이걸 여기도 적용해야죠. 이제 저는 이제 이거 개수 세는 것만 했잖아요. 개수 세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할 때도 해야 돼요? 요거 할 때도 해야겠죠. 네. 요두 가지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. 그럼 여기도 뭐라 하겠죠? 컨트롤 1을 눌러서 체인지 들어가고. 됐어요. 그다음에 어딨어? 서치 키워드 코드. 저도 컨트롤 1에서 체인지. 이거 필요 없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 위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가서 요거였죠, 요거.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되는데. 잘 되겠죠? 그럼 안 나오네요. 네. 검색어 없습니다. 2 하면은 잘 나오죠? 1 하면은 잘 나와요.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아,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. 스키마 게시물 좀 늘려보겠습니다. 여기서 자, 제가 11이라 해볼게요. 11을 포함한 거. 11 포함한 거. 근데 얘는 11이 없죠? 근데 얘는 뭐예요? 들어가 보면은 내용에 11이 있는 그런 거죠. 요것도 해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요것도 해봐야죠. 서치. SEAR 서치 키워드 바이 코드를 타이틀로만 하면은 제목에 11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. 그 다음에 이거를 바디로 하면 어떻게 돼요? 네, 내용에 11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. 내용에 들어가면 일일이 다 있는 그런 것도 나왔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어려워요. 제가 지금 여러분 뭘로 했죠? 서치 키워드 타입 코드랑 서치 키워드 일일이 있잖아요. 잘 보세요.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용에 일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검색했는데, 이걸 이 페이지 누르면 어떻게 돼요? 이 검색어랑 이게 남아 있어야 되나요? 남아 있어야 돼요. 이게 지금 풀렸다는 게 말이 안 되죠.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? 그쵸.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, 지금 여기는 되게 순진하게 뭐만 돼 있어요? 지금 페이지만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귀찮지만, 어딨어? 리스트 들어가서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걸 다 고쳐야 돼요. 여기. 세 개. 근데 여러분이 요거를, 어디였어? 뭐 고쳐야 되죠? 여기? 이렇게 해서, 뭐 해야 돼요? 서치 SEAR 이렇게. 그다음 또뭐 해야 돼요?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?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, 이렇게 뺄게요. 여기만 붙이면 되나요? 아니죠? 여기도 붙여야 되고 뭐예요? 여기도 붙여야 돼요. 그래서 전 여기 있죠, 여기. 여기를 잘라내기 할 겁니다. 잘라내기를 해서 여기를 뭐할 거냐면은, URI 베이스 URI라고 해요. 페이지 베이스 URI. 요걸 만들어야죠. 네, 요거를 어떻게 만드냐? 어떻게 만들죠? 페이지 베이스 URI. 근데 요게 너무 길어요. 너무 길어서 저는 좀 나눠서 만들게요.
페이지 베이스 URI가 맨 처음 없으니까 거기다 이걸 달고 또 넣는 거죠.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? 그 다음에는 서치 키워드 타입 코드. 그 다음 뭐 넣죠? 서치 키워드. 그 다음엔요? 끝인가요? 잠깐만, 뭐뭐 있어야 되지? 보드 있어야 되고. 타입, 서치 키워드. 이게, 그 다음, 이건 되네? 네, 거기다가 어제 페이지는 여기서 붙일 거니까.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은데, 이제? 네, 이제 여기는? 페이지는 어차피 여기 붙일 거니까. 얼마나 편해요. 그럼 나중에 뭔가 추가할 때 여기만 살짝 붙여주면은 그게 여기에 적용이 잘 된다 하면 1페이지, 2페이지, 19페이지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검색을 1,2로 해서 해볼게요. 그러면은 자 이동이 될 때 지금 이게 다 살아있죠. 지금 이런 게 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잘 됐네요. 어디였어? 잠깐만. 내가 이거 껐나? 그죠?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쵸. 두 가지를 했어요. 검색어에 따라 게시물 필터. 그랬죠. 그 다음에 게시물 페이지 메뉴에 검색어 적용. 그죠? 검색어 반영? 검색어 유지. 유지 처리.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.